애플의 컴퓨터 매킨토시는 어느덧 3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애플은 맥의 30주년을 기념하여 개발자들과의 인터뷰, 맥의 역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애플 기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애플 및 스티브 잡스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시민들에게 인터뷰해봤습니다. 뭔가? 아이폰이죠. 아이폰. 아이폰. 사과. 사과요. 사과? 사과요. 그럼 사과 하는 거죠? 천재 아니면 사이코? 청바지가 많이 떠올라요. 검은 뒤에 청바지요? 애플. 애플이요? 애플이죠. 아무래도 핸드폰 유명한 애플이겠죠? 혁신? 혁신. 스티브 잡스 하면 혁신이죠. 네. 아무래도 혁신, 선구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혹시. 스탠퍼드 대학 연설이 생각나네요. 프레젠테이션. 네. 항상 그분은 까만 콜라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그분의 그 젊음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항상 똑같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그런 모습들이 늘 떠오르거든요. 스티브 잡스 하면은 고집, 끈기. 끈기. 그리고 검은색 목폴라티 같은 그런 상징적인 게 떠오르네. 애플이랑 견줄 만한 기업은 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사람 이미지가 삼성에 대한 게 더 호의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없다고 생각해요. 구조적인 문제? 뭐 그런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선진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있는데 뭐 예. 발굴을 못하고 있다거나 어딘가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데 아직 대기업에 많이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뭐 아이리버나 그런 것도 MP3 같은 거 잘 만들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잘 묻혀버렸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추구하지만 혁신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 대기업 위주인 우리나라 품토상 애플 같은 기업이 성장하기가 아직은 좀 환경상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따라가는 입장 같아요. 그러니까 만년 인자 아무리 뭐 중요해서 난리나겠다 해도 나가면은 만년 인자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새로운 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국내에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상하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좀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말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갖고 청년 인턴이나 신입사원의 말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재를 발굴해야 되는데 특목 산업계 공대와 또 공적인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발달된 애들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많은 산업 인재를 키워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 인재를 가지고 해외 일자리를 또 창출해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혁신, 계속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드는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뭐 다른 거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뭐 일단 뭐 기업 문화라던가 융합이라고 봐. 다른 분야의 아이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내가 하는 아이템하고 접목을 시킬 때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지. 내 것만 자꾸 쳐다보면 한계가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나 스티브 잡스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을 바라고 있는 건 공통적인데 앞으로의 기업 문화나 발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